충돌을 감지하는 알고리즘과 레이저 스캐너 등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협동형 산업용 로봇 아이콘입니다. 물리적 힘으로 관절을 조절할 수 있는 직접 교시가 가능하며 독립된 공간에서 사용해야 하는 일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합니다. 그러면서도 협동 로봇 대비 높은 작업 속도와 반복 정밀도, 방수 방진 기능 등을 갖추고 3에서 20kg까지 다양한 중량 모델로 설계됐습니다. 로봇 제조 기업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인디를 활용한 용접과 팔레타이징,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 모빌을 적용한 자율주행과 피킹 등 다양한 공정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중소 제조 기업 같은 경우는 다품적 소량 생산의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저희 뉴로메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 로봇과 작업자가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소한 제작 환경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작기계 전문기업 화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작기계의 원재료부터 주물, 스핀들, 테이블 등 핵심 품목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측 복합 가공 제품과 자체 제작 자동화 시스템 등 기존의 금속 절삭 가공기와 차별화된 제품들을 갖췄습니다. 3D 프린팅 머신은 치밀하고 미세한 조직의 금속 제품을 프린트하며 손상된 금속 제품의 재생과 보수, 특수 코팅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5층 머시닝 센터는 티타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등 가공이 어려운 난삭제 가공에 특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소프트웨어 통합 시스템 하모니는 공작기계와 연결돼 가공 과정의 완벽성을 높여줍니다. 가공 전에 간섭을 체크할 수 있는 간섭 체크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가공 조건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주는 가공 최적화 제어 기능, 그다음에 툴패스라든가 그다음에 쉽게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화천 하모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계 4대 공작기계 전시회 심토스가 4년 만에 개최되면서 코로나19로 다소 침체됐던 업계에 시장 개척과 바이어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최신 제조 트렌드인 초고속 고능률 복합 가공 기술은 물론 메타버스 제조, 디지털 트윈 가공 등 미래 제조 기술의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는 제조업의 디지털 트윈, AI 기술을 구현한 지능형 제조 시스템 등과 같은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속에서도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우리 여건 하에서도 작년에 전년 대비 21.1%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면서 26.7억 불을 수출을 하는 성과를 보이셨는데, 올 1, 2월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5,400억 원가량을 수주했고 생산과 수출도 각각 24%, 4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는 효자 산업인 만큼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등 경쟁력 재고 노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백가혜입니다.